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네, 여러분 방금 이 말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게 입으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네, 오늘 영상 잘 키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뭐뭐 한 것만큼 뭐뭐 한 게 없지 라는 이 영어 표현, 영어 패턴을요 입에도 붙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씨의 써머입니다. 여러분, 뭐뭐만큼 뭐뭐한 이라는 이 구문이 패턴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혹시 기억나세요? 뭐뭐한큼 뭐뭐한. 그렇죠. as 기억나시죠? as 땡땡땡, as 땡땡땡 이렇게 하는 건데요. as가 뭐뭐만큼 뭐뭐한 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게 as up, as 뒤 이라고 알고 있으면 더 나중에 영작하고 영어로 말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as up, as 뒤, 근데 뜻은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우선 이거부터 익히셔야 돼요.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근데 순서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앞에 것만큼 뒤에 거 한 이는 아니에요.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문 앞에다가 there is nothing 만 붙여주시면 돼요. There is nothing as up as 뒤 하면은요,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There is nothing as up as 뒤.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게 없다. 세 번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There is nothing as up as 뒤. There is nothing as up as 뒤. There is nothing as up as 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질문 드렸던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그쵸? 자, 한국말 어순에서는 뭐뭐만큼 뭐뭐한에서 뭐부터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큼을 먼저 말했죠. 근데 그게 영어에서는 뒤로 가면 돼요. 뒤에 as에 붙으면 돼요. 그럼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즐거운이 첫 번째 as에 나오면 되는 건데요. 즐거운이라는 형용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enjoyable 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enjoyable. 그러면 as enjoyable, as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큼,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을 할게요. 그러면 as가 이게 전치사니까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할 때 spend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거기에 ing형, 그러니까 동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아주 쉽죠. So as spending time with friends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 문장으로 만들어보자면 There's nothing as enjoyable as spending time with friends. 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갈게. 한국말 어순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말 어순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만큼 이걸 한국말에서는 먼저 하지만 얘를 뒤 as로 보내고 즐거운 게를 부분을 앞 as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일단은 머리로는 이해가 된 것 같으시죠? 되었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실제로 영작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혹은 실제로 말로 잘 튀어나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를 배우는 게 그냥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은, 중요한 건 이해를 하시고, 이해까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구문들을 실제로 영어로 정말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예문들을 응용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실제로 이 구문이 쓰인 영상 두 개만 보시고, 이 두 문장을 여러분 세 번씩, 이 두 문장을 세 번씩 쉐도잉 하고 오실게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there is nothing as 구문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직접 열 문장, 오늘 열 문장 영작을 해 보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영씨 딕테이션 쉐도잉 앱인 스피키피키를 활용해 가지고 쉐도잉 하고 오시겠습니다. There is nothing as nerve-wracking as that much applause before you speak. There is nothing as nerve-wracking as that much applause before you speak. There is nothing as nerve-wracking as that much applause before you speak. t
There is nothing as good as getting to know the world. There is nothing as good as getting to know the world. There is nothing as good as getting to know the world. 네, 이제 영작을 해볼 텐데요. 영작을 하기 전에 팁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as up, as d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as up, 이 앞부분에는요, 여러분 형용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명사, 형용사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구문에서는요, 형용사를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울 영작 예문들에서는요, 형용사만 넣어서 배울 거, 이것만 알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뒤에 as 다음에는요, 명사형을 넣으셔야 돼요, 명사형. 명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요, 명사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되셨죠? as에는요, 형용사를 넣어 주시고요, 뒤에 as에는요, 명사형을 넣어 준다.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엄마의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엄마의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맨 처음에 무조건 there is nothing as로 시작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엄마의 사랑만큼 강력한 게 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되지, 영어에서는? 그쵸, 강력한이 먼저 나오면 돼요. There is nothing as powerful. 저는 powerful을 쓸게요. Powerful as a mother's love 하시면 됩니다. There is nothing as powerful as a mother's love. 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as powerful, 형용사 나왔죠? as a mother's love 했어요. 여기서는 명사예요. a mother's love, 명사죠? 그쵸? 이제 끝나는 게 love가 명사니까 이거 명사형인 거예요. 명사인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예문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 라고 공감하실 예문 같은데요. 돈만큼 좋은 게 없죠. 돈만큼 좋은 게 없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There is nothing. 돈만큼 좋은 게.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영어에서는. 그쵸? 좋은. 좋은이 나와야 돼요. 좋은 뭐가 있을까요? 뭐 good 쓰시면 되죠. good. 좋아요. There is nothing as good as 뭐요? 돈이요. 그쵸? 돈만큼. money 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re is nothing as good as money. 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세 번째 예문 가볼게요. 행복한 어린아이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행복한 어린아이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네, 직접 만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잠깐 퍼즈하고 잠시 멈춤하시고 직접 만들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바로 우리 같이 영작 해볼게요. There's nothing 들어가면 되고요. 그쵸? 행복한 어린아이만큼 아름다운 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부터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먼저 써주시면 돼요. Beautiful. As beautiful as 행복한 어린아이. A happy child. 어렵지 않죠? There's nothing as beautiful as a happy child. 뭐 child 대신 당연히 kid 쓰셔도 돼요. Happy kid, happy child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까지는 여러분 뒤에 as에다가 명사를 다 넣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 영작 예문부터는요, 뒤에 as에다가 동명사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한국어 예문을. 네 번째 예문입니다. 해변가에 서 있는 것만큼 평온한 게 없어요. 해변가에 서 있는 것만큼 평온한 게 없어요. 네. There is nothing as 그러면은 뭐부터 나와야 돼요? 그쵸, 평온한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죠. 평화로운, 평온한, peaceful이라는 형용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As peaceful as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에는 명사가 아니죠. 동명사 형태로 쓰셔야 돼요. 해변가에 서 있는 것만큼, 해변가에 서 있는 것, 이렇게 것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동사에 ing만 붙이면 돼요. Standing on a beach. 되셨죠? There is nothing as peaceful as standing on a beach. 되셨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beach라고 말을 할 때요, beach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욕이 돼요. 그래서 해변가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진짜 간단한 방법은 e를 발음할 때 여기에 목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두 라인이 딱 세워져요. 제대로 발음하면은 e라고 한번 해보세요. e라고 할 때 뭐가 혹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이 그러면은 비치 발음을 잘하신 거예요. 이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욕을 하시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 팁 하나 드렸고요. 오케이 되셨죠? 동명사로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예문 가볼게요. 남성분들, 많은 남성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여성분도 물론 공감하실 수 있고요. 네, 축구 경기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축구 경기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시작하는 게 There's nothing as 뭐가 먼저 나와요, 형용사? 재밌는이 나와야 되겠죠? There is nothing as fun as 축구 경기를 보는 것 어떻게 해요? 보다 watching 쓰시면 돼요. Watching a soccer game Watching a soccer game 되셨죠? There is nothing as fun as watching a soccer game 잘 하셨죠? 네, 다음 또 예문 가볼게요. 네, 여섯 번째 가볼게요. 여섯 번째 영작 친절한 만큼 강한 게 없어요. 친절한 게 강한 거예요. 이런 말이죠. 친절한 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there is nothing as 당연히 이제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ere is nothing as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요? 친절한 것만큼 강한 게 뒤에 거 먼저 나와야 되죠? 강한 강한 어떻게 말해요? strong 말할 수 있겠죠? There is nothing as strong as 친절한 것 친절한 것을 뭐 being kind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혹은 being gentle 하셔도 돼요. gentle 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근데 이거를 being gentle, being kind를 그냥 명사형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gentleness. 그래서 뒤에 being kind 혹은 being gentleness를 명사형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there is nothing as strong as gentleness 혹은 as kindness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lright. 좋아요. 이번에는 일곱 번째 예문입니다. 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자, 여기서 비참한이라는 형용사 뭐 쓰면 될까요? 그쵸? 비참한, miserable, miserable. 아시죠? miserable. 그러면은 지는 것, 지다라는 동사 아시죠? lose. 여러분 여기서 발음이 lose가 아니에요. lose인데요. 발음은 lose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lose는 동사니까 여기에 ing 붙여줘야 되는 거. 그러면 전체 문장 하면은 There is nothing as miserable as losing. 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8번, 여덟 번째 예문인데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까지 마스터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덟 번째 예문은요. 우리는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붙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알아요까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we know that 이렇게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we know that 그쵸? there's nothing as 중요한 게 important as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는 것 어떻게 만들까요? 주다. 여러분 주다 알죠? giving 쓰시면 돼요. give에다가 ing 붙이시고 giving children good education 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해보면은 We know that there is nothing as important as giving children good education. 되셨죠? 네, 아홉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공감하는 예문은 아니지만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해요. 이해해요. 네, 사실 영어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예문이긴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해합니다 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We understand that there is nothing as 뭐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운 먼저 나오면 되죠. We understand that there is nothing as difficult as 뭐 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거. Learning English 되셨죠? Studying보다는 learning이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studying은 이렇게 진짜 막 연구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느낌이고 뭘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러는 거는 learn이라는 동사가 좋습니다. 네 되셨죠? 네 여러분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끝까지 잘 오셨어요. 마지막 열 번째 예문 하고 마칠게요. 우리 모두는요 인간은 애만큼 복잡한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모두는 알아요.
이제 영어식 사고를 하려면은 한국말은 우리 모두는 뭐뭐뭐뭐라는 거를 알아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 모두는 알아요 이렇게 전체 주어, 전체 동사를 앞에 확 갖다 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만들까요? We all, 끝이에요. 간단하죠? We all know that there is nothing as 복잡한, complex as 인간에 대해 The human brain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잠시 멈춤하고 혼자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We all know that there is nothing as complex as the human brain. 네, 되셨죠 여러분? 네,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영씨 숙제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이 표현 There's nothing as up as the 이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요 여러분이 실제로 만든 예문을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예문을 만들면 그게 머릿속에 기억에 더 오래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영어 회화 하실 때 There's nothing as 요거 잘 활용해가지고요 자신감 있게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쉐도잉 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영씨 스피키 피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요 이런 생동감 넘치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더 많이 배워보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딕테이션하고 쉐도잉하고 발음 교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원하는 종류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맞는 딱 맞는 레벨을 선택하셔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스피키피키 웹사이트 링크는 설명란에다가 걸어둘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